아, 이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안식의 동굴 숨겨진 지역 1시간은 못 채울 것 같고 210 찍을 것 같아가지고 40분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숨겨진 호숫가, 숨겨진 호숫가에는 이제 거의 분당 2억 정도 모였고, 그렇고 매소는 1시간에 한 4천 정도 먹었으니까 40분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 정도? 3분의 2로 하면 되겠지. 아, 이거네. 아, 고맙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하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. 아니 몸이 자꾸 끝으로 끌리잖아. 마이 스트레스 좋지 않습니다. 몸을 못 죽이잖아 자꾸 끝으로 끌리니까. 아니 불편해 죽겠네 진짜. 아니 왜 요 맵에 있는 거야. 이것은 맞아. 고맙습니다. 떠나셨군요. 감사합니다. 스트레스 받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몹이 자꾸 인식을 하니까 몹이 자꾸 안쪽으로 몰리니까 고맙습니다. 간단하게 그냥 세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여기서 두 배 먹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. 경험치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사냥할게요. 경험치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숨겨진 옷과 매수 차이가 아마 많이 나서 여기는 일단
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메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. 메소 차이는 한 시간 기준으로 아마 1000만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210 찍고 일단은 템 스팅을 좀 더 할 수 있음 해보고. 아, 없으면은 2킬 3킬 사냥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13 15 Q스킬에 있는 거? 아, Q스킬에 있는 거는 분신술 소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한 마리가 더 나와서 CF화 고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저 악공 스크롤 걸렸어. 저도 얼마 벌리는지 모르는데. 저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듣기로는 크뎀 3%에 올스텔 아크뎀 1%에 자기 주스텔 3% 정도 동한다고 합니다. 아니요, 받았었는데. 아, 시간이 다 되었군. 40분 동안 돼서 예상 한 2000쯤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생각보다 더 많네요. 한 2300 되네. 경험치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미니게임 좀 들어간 게 있으니까 경험치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고요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럼 받아야지. 감사합니다.